이 섬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언제 또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드디어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잔인한 포식자 코모도 드래곤입니다. 목표물을 포착한 코모도 드래곤. 사냥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코모도 드래곤의 사냥은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살코기는 물론 뼈까지 먹어치우지요. 코모도 드래곤의 발길이 향하는 곳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코모도 국립공원은 코모도 드래곤의 왕국입니다. 몸무게가 70kg에 달하고 3m까지 자란 코모도 드래곤은 거대한 포식자이자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매서운 눈은 움직이는 사냥감을 잡아내는 데 천부적입니다. 후각이 발달한 혀를 이용해 본능적으로 사냥감을 추적하죠.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살코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란 꼬리는 멧돼지를 때려눕힐 만큼 위협적입니다. 치매는 부패성 박테리아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물리면 재산날을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없죠. 코모도 드래곤의 공격은 본능적이고 또 치명적입니다. 먹이를 찾아 몰려든 포식자들 사이에 펼쳐진 치열한 쟁탈전. 그런데 이 만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The Komodo dragons are solitary animals, so they don't gather together very often. Okay? So when you have a dead animal, a carrion, and then you have different animals, different Komodo dragons that come and feed on that dead animals, then you will have a mixture of males and females. So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for Komodo dragons actually to meet at the same place. 평소 홀로 지내는 코모도 드래곤. 하지만 5월과 8월 사이 짝짓기철이 되면 반쪽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치열한 싸움을 부릅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오직 강한 녀석만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펼쳐지는 수컷들의 격렬한 싸움은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오로지 짝짓기 차례만 볼 수 있죠. 싸움에서 패배를 인정하면 짝짓기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승자에게는 암컷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수컷이 암컷의 몸에 볼을 문지르는 것은 구애의 표현이죠. 만약 암컷이 허락을 하면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 포식자에게도 반쪽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포식자 코모도 드래곤을 필사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반쪽 암컷입니다. 도대체 짝짓기가 반쪽이 무엇이기에 코모도 드래곤이 목숨까지 거는 것일까요?